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 고린도전서 제9장 13절부터 19절까지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의 권리에 관하여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13절로부터 19절까지는 사도된 바울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자기가 어떤 행동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저런 일을 다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미 바울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반대되고 복음에 조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에 조금 더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은 아예 바울은 처음부터 그걸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왜 중요하냐면 복음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조금이라도 가로막게 하고 내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내가 그 믿음에 좀 걸리는 일이 생기면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철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이제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기는 마땅히 사도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앞서 말했지만 모세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도는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의 세를 가지고 또 성전에서 받는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 구약 말라기 시대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고 성전이 세워지고 각 지방 회당에 회당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일하는 랍비들, 소위 제사장들은 그 수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 외에는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에 가서 보면은 회당으로 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파괴됩니다. 그 성전으로 했던 그 회당들이 다 파괴되면서 그곳에 종사하던 모든 제사장들은 다 그냥 일반 사회로 나와버리고 말아요. 왜요? 그 회당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영향을 많이 받죠. 사회적 영향을 너무 받죠.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영향은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알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점점 교회가 약해지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명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담대하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약하다는 거죠. 혹시나 하는 생각, 여러분 이 혹시나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믿음에 가진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나, 혹시나 해서 여러분, 저도 그런 거를 믿음으로 믿으면서도 혹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혹시나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믿었다가도 혹시나 뭐안 되면, 혹시나 뭐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15절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내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권리,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이유는 12절 말씀인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들은 내가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에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내가 이 믿음의 길에 방해가 되겠구나.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생각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8장에 나와서 고기에 관한 문제 있잖아요. 고기에 관한 문제. 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인데, 내가 그 형제에 대해 잘못하면은 그냥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어려움 당하고 그 때문에 시험 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할 정도로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것을 뒤로 하고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런 그런 믿음의 마음,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라. 이게 또 사람들이 오해하죠. 당연히 성전에서 나는 거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으니까 그래 너 잘났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너 잘났어. 이게 혹시나 자랑이 될까 봐 바울은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서로가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시험당하지 않게 하고 그것이 혹 자기의 자랑이 될까 봐 때로는 걱정하고 바울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말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보세요. 16, 17절 계속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그냥 본 거야.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내가 그것 때문에 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내가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뭐더 많은 것을 유익을 얻고, 내가 믿음생활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뭐 칭찬을 받고, 전혀 바울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이런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 기적을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것은 자기의 거로 돌린 적이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 것으로. 다 하나님 것으로. 왜요? 자기는 그냥 그런 소명을 받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할 뿐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게 사람들은 막 그런 일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높이면 거기에 덩달아 막 자기도 올라가고 자기가 뭐큰 사람처럼 된 것처럼 하잖아요.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전하는 일로 그냥 다한 겁니다. 저도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끝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같이 앉아 있을 때는 same 그냥 동역자들이죠. 다 우리가 다 동역자들이에요. 거기서 뭐 높고 낮고 그런 거 없어요. 또 17절 말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내 자유로 행해서 사람들의 막 추앙을 받고 또 좋은 말막 듣고 그런 거 관여 없어. 상관없어요.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하다. 뭘 조금 한다고 해서 막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또 그런 말 들어야지 뭐 신이 나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애초부터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유 막 축하해요. 막. 그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또그 해놓고 칭찬 안 하면 아유 사람들이 봐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뭐 이런 말 하고. 그건 정말 어린아이 신앙. 여러분 우리는 좀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일과 수일과 투족은 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진심을 토하고 내 진실한 마음을 드리면 되는 그럼 여러분 18절 19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전하는 그냥 복음 전하는 일이 다인 거예요. 그것을 전한다고 해서 무슨 상이 더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지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런 걸 전한다고 해서 뭐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그는 원치도 않았어. 그리고 이제 이런 19절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기 얘기했죠. 아침에 그 팔짱에 나온 것처럼. 고기 먹을 수 아무 의미 없어요. 괜찮아요. 바울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회상 속에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는 하루도 해도 괜찮아. 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와 믿음이 되니까. 그런데 안 해. 왜? 다른 사람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은 시험 들까 봐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걸할수 있을 때 모든 걸안 해. 이유는 이거 하나.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종이 돼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그 사람이 큰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말을 장로교회가 앞으로 세상이 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기도의 사명이면 기도하는 것으로 다 만족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막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어머 뭐 기도 뭐 많이 안 해 뭐 잘하네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어도 그 상관없어. 왜?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 봉사해요. 아유 뭐 교회 봉사하니까 뭐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이뻐하겠지? 아니에요. 그냥 봉사할 뿐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우 예배 드리니까 뭐 예배 잘 드리니까 뭐 성도들이 많이 우왕하고 저 예배 잘 드리니까 저 사람이 계속 큰일 해야 돼?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릴 뿐인 거예요. 그게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고 부름받은 나는 부름받은 대로 할 뿐인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좌로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와라. 그런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또 자랑하는 거냐? 아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부름받은 대로, 부름받은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길을 갈 뿐인 거예요. 그 길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서 평화로움을 잃지 않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